어제 할머니가 뭘 봤다고 그래요. 할머니가 기절해가지고 지금 다른 집에 누워 계세요. 그거 꼬랑지 그거 저번에 나온 거 버렸니? 그냥 기절을 해버렸죠 제가. 밤에 되면 그 뭐 슥하니 막 그런 소리가 나고 나고. 유선줄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생각하면 끔찍하고 그냥 몸이 그냥 소름 끼쳤어. 얘 나왔으면 그냥 어디 사람 그냥 와갖고 팔뚝껍질 타고 부르면 어떡해. 이게 화사라고 하는 건데 그 꽃뱀이야. 꽃뱀이야? 어, 유혈목이라고도 하지. 몸이 이제 체온이 떨어지니까 체온을 올리려고 집으로 들어온 것 같아. 사람들이 다 잠잤을 때 출구를 찾으려고 나온 거야. 그러니까 문이 없으니까 다시 또 골로 들어가게 되고. 어서오세요.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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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너무 가벼워요. 그냥 뭐라고 할까. 무거운 짐을 메고 있다 내리는 것 같이. 오, 예. 얘가 우리를 며칠 동안 괴롭혀서 잠도 못 잤는데 이제 얘도 자연으로 들어가서 잘 살고 나도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 살고 이제 둘이 다 좋은 세상 열릴 것 같아요.